이와 같이 클립에 레이블이 지정된 것도 있고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클립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클립만 모두 찾아서 한꺼번에 삭제하거나 다른 기능을 주고 싶다면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클립을 클릭을 하고요. 다시 우클릭하시고 레이블 메뉴에서 셀렉트 레이블 그룹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클립만 모두 찾아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선택된 클립을 일괄적으로 편집을 하거나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일괄적으로 삭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